안녕하십니까. 뉴질랜드 미식재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이제 뉴질랜드는 또 항상 뭐 똑같은 얘기지만, 저 제가 생각보다 작년에 이 뉴질랜드 겨울에 베트남에 있었어가지고 한 해를 건너뛰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아주 느낌이 참 희한해요, 그게. 맨날 그 사계절을 그래도 여기서 지내다가 한 계절인 곳에서 그냥 있다가 또 오다 보니까 여름에서 여름 가서 또 여름으로 온 데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계절 감각이 좀 없어져서 올해 무지하게 춥네요. 예. 그러니까 별로 추운 건 아닌데 느낌이 이제 겨울을 1년 건너뛰다 보니까 느낌이 좀 추운 것 같아. 예.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유가 넘어지면? 아야. 자, 오늘은 뉴질랜드가 이제 4월 19일에 호주 뉴질랜드가 무격리 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어제 퍼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긴급하게 4월, 그러니까 어제니까 5월 1일 밤에 긴급하게 퍼스에서 뉴질랜드행 비행기가 다 중단됐습니다. 지금 계속 퍼스로는 갈수 있지만 오는 건 지금 안 돼요. 일단은 그런 상태고, 그래서 현재 지금 호주발 뉴질랜드 항공은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4월 19일부터 9일간 지금 조사를 했더니 저도 예상이 좀 빗나갔어요. 저는 분명히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간 사람이 많을 거다. 왜냐면 호주가 지금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을 거다. 뉴질랜드에서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기사도 실었고 호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했는데 까고 보니까 오히려 호주로 가는 사람은 지금 9일, 19일부터 9일 동안 2만 명이 갔고 호주에서 유엔도 온 사람이 3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걱정했던 우려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좀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지금 순수 뭐 지금 스키 시즌, 스키 때문에 온다는데 지금 아직 스키장이 지금 오픈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이제 오픈했나? 예, 알고 있는데 뭐 그런 여행의 수요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그동안 그 호주와 뉴질랜드는 되게 많아요. 그 여기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호주는 대학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대학이 막그 잡다한 대학들이 무지하게 많고 사립대 일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 슈레기 대학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도 공립대는 다 좋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사립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공립대가 다섯 여섯 개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적인 퀄리티를 보면 내가 꼭 뉴질랜드 있어서가 아니라 학교적인 퀄리티를 보면 뉴질랜드가 공립대학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또 비교적 인원이 적다 보니까 공립대학 졸업하고 호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으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뭐 여기 사는 애들이 왜냐면 여기 시민권자는 거기 살아도 되고 뭐 요즘 들어 뭐 혜택이 되게 좋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뭐 살면 또 영주권도 바로 주고 하기 때문에 거의 뭐 그냥 이런 얘기하면 또 뉴질랜드에 있는 키위들이 싫어할지는 모르지만 호주의 그냥 하나의 도시처럼 생각되는 그런 게 뉴질랜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가고 있고 여기서 클레버한 사람들은 여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취업을 해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금 이거 그러니까 뭐 맨날 뉴스 보면은 뭐 무격리 여행 뚫려서 막 공항에서 뭐 끄라고 뭐 여행객들보다는 저 일단 친지 방문이 더 많은 것 같고 이제 여행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면 호주는 스키장이 또 없어요. 거긴 덥기 때문에 스키장이 없었기 때문에 스키 타러 또 많이 옵니다. 예,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그 스키장을 좀그 서포트 해주는 그런 나라로서 좀 있는데 그러니까 겨울에 오히려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다 계산한 거야. 스키 시즌에 열어야 뭐, 오니, 가니, 안 가니, 가니 해도 스키 타는 사람도 이 사람도 스키를 타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 건데, 하여튼, 생각보다 조금, 결과가 좋았어요. 예, 호주에서 온 사람도 많으니까. 일단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좀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일단 성공한 거로 보여지고, 하여튼, 오늘 제가 뉴스를 이제 전해드린 거는, 이제 호주에서, 퍼스에서 이제 그, 확진자가 발견되면서, 5월 1일 저녁으로, 퍼스에서 뉴질랜드 오는 항공편은 중단이 됐다.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가는 건 아직도 퍼스로 가는 건 가지만 가면 이제 못 온다. 예, 그것 때문에 얘기 드렸는데 하여튼 제가 뭐좀 이게 뉴스나 이런 거좀 이게 좀 신기한 뉴스라든가 좀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거 있으면 자주 올리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괜찮았나요? 예, 하여튼
변화되는 모습 항상 보여주고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겠습니다. 유전대 미장 감사합니다.